자, 어, 2021년 어, 제 삼회 예, 토목기사 응용역학 교출 문제 어, 해설을 어,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 문제 일 번은 이죠. 예. 어, 부정정차수에 대한 문제인데, 뭐 이게 예, 라멘 고주물이죠 아, 라멘 고주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그냥 어, 제가

심지 지점 수 예. 마이너스 e의 어, 롤라 지점이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첫 번째 뭐 예. 방수 이게 어, 일층 라면 구조이기 때문에 방수는 없죠. 없고 그다음에 그래서 방수는 영 플러스 어, 지점 사이수가 영. 예. 이 힘지 지점과의 예, 고정 지점 사이 하나 3차 하나죠. 그다음에 이렇게 고정 지점 고정 지점 사이가 또3차 하나, 고정 지점과의 네, 롤러 지점 사이 3차 하나. 따라서 힘, 어, 지점 사이 수 지점 사이 수가 세개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됐죠 예. 그다음에 자 어, 힘지 절점은 없죠. 힘지 절점은 없고 힘지 지점 이게 심지 지점입니다. 그래서 심지 지점 수가 하나 예. 0 플러스 하나 예. 자, 그다음에 또에 예. 어, 롤러 지점 수죠. 예. 롤러 지점 수가 예 여기에 이게 예, 롤러 지점 예. 자, 그래서 어, 롤러 지점 수가 하나. 그래서 이때 뭐 이거 하면은 어 구, 그 다음에 1을 됩니까? 네, 마이너스 2해서 자, 6차 부정장이다. 라고 해서, 어, 정답은 네, 1번이, 아, 되겠습니다. 자, 어, 일반식의 예수도 우리가 뭐할수 있는, 아, 그런 문제들인데, 아, JSK법에 따라서, 예, 이 내용을 알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또 일반식이죠. 일반 식에서 간다면은 하나 더 연습한다면은 반력수 부재수 강절점수 s e k k는 지점 및 절점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r은 지점 반력수죠 m 힘지 지점이라서 지점 반력수 하나 둘 룰러 지점은 하나 그 다음에 고정 지점은 세 개씩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입니까? 예. 자, 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은 부재수죠, 부재수. 부제수 자, 체크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어, 부재수가 다섯 개, M. 어, 여러분들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S. 어, 강절점수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자, 아, 여기가 강절됐고, 에, 여기도 강절됐죠. 자, 그래서, 아, 강절된 부재가 하나, 둘, 세 개죠. 여기도 세 개. 그래서, 어, 세 부재가 한, 한 절점에서 강절된 경우에는, 강절점수에서는 뭐, 3 빼기 1에 두 개. 여기도 두개가 되겠다. 따라서 강절점 수는 네 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어, k는 어, 지점빗 절점수니까 k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곱하기 6 되겠습니다. 어, 12하고 어, 예, 6차 부정정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죠 또뭐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네, 교재 등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배울 하겠어도 조만간 그, 예, 뭐, 토목 기사 문제집이 출간될 것입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수록해놓고 있습니다.